진짜 걱정입니다. 네, 안 돼. 아니 근데 그 EXX놈, 내 네. 아침부터 욕하면 안 되는데 그 네. 누구예요? 미국 의회도 아니고 네. 한국 국회도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 정권 들어서자마자 움직였던 것에 일관성이 있어요. 아 뭐가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은 갈팡질팡. 그러니까 아.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다시 뒤엎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김대기 실장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국회에 출석해가지고서 그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네. 민영화할 의사 있느냐 아직도 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시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뒤엎는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모든 걸 나중에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다 뒤엎을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지적했었는데 아이나 네. 다를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말을 뒤집잖아요. 네. 아, 메시지 전달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안보가 경제 문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안보가 제일 걱정돼요. 외교 안보가 이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구덩이 들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대만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걸 갖고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안보 문제뿐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중국 등지고 미국에 소위 몰빵했다가 뒤통수 맞아버렸잖아요 이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요소수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쌩 난리가 나는데. 맞습니다. 네. 중국은 국가 경제를 당해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보내지 마. 이거 드리지 마. 그러면 끝나는 거라서. 어떡하나? 그건 그렇고 아유. 일만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노란봉투 얘기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스피디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해도 네. 먹고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얘기. 네. 근데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게 노란봉투법인데 네. 이게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볼게요. 이게 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하실 건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였어요. 그 조선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세로 1m, 가로 1m 철장 안에 노동자분이 직접 들어가서 용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휘발성 물질을 갖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런가 하고 우리들이 들여다봤잖아요. 시민분들이. 들여다봤더니 평생을 일해도 2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그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밖에 나가면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가로 세로 1m 철장 안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그대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버티셨었거든요. 근데 결국 파업이 끝났어요. 근데 파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이냐? 예, 그렇지도 않은 게 첫 번째. 이게 이분들이 조선업이 그 불황일 때 임금을 네. 같이 살아남자고 30%를 낮췄거든요. 네. 그거 원위치 해달라고 투쟁하셨던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한 몇 퍼센트 올리는 데 그쳤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본 수준이 전 그때 또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여름휴가 비용도 없고요. 명절 상여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 몇십만 원씩 받는 걸로 네. 협의를 봤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철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은 이제 다행히 사달은 안 났구나. 뭐 신너에 불이 붙거나 이러진 않았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대우조선 해양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쟁의하는 도중에 파업하는 도중에 우리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걸 막겠다라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가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단체 행동권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민사성 민배소를 통해 갖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은 아직인데 불법적이거든요. 이게 이따가도 조금 다룰 건데 네. 그 노조 활동은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노동자들의 그럼요. 활동이잖아요. 노동조합법 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합법의 그 규모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겠다까지 녹아있는 법률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근데 이거는 진짜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대 국회에서도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폐기되고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되고 국회의원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정의당에서 이제 이걸 꼭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그 기억이 나요? 네. 4만 7천 원인가요? 맞아요. 시민이 배 무슨 누구더라? 오늘 시민이 그 봉투에 담아서 넣어서 맞아요. 그것이 14억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민 발의법인데 이게 결국. 이게 19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요. 2016년 네.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비례대표 의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주불리 김병준 의원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각자 자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가서 발의를 하는 법들이 있는데, 은수미 의원은 그 지금 전 성남시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노동 전문가였습니다. 네, 노동관계연구원에 있으셔가지고서 예. 예,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의를 했던 건데 네. 이게 여러분들 또 파업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끔찍한 파업들 많은데 그 중에 쌍용 자동차 그 파업 참여하셨다가 해고되신 분들 자살한 분들 파괴가 돼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손해 민사 소송 걸어 맞습니다. 그럼 버티질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400억 뭐 해버리니까 이거 그때 쌍용차에서 또 수백억을 때리니까 맞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민이 노란 봉투가 그 봉급 봉투잖아요. 거기다 돈을 담아가지고 보냈던 거에 이제 기초해가지고 4만 7천 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으자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가수 이효리 씨가 또 동참을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커졌던 운동인데 거기서 기초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자, 됐습니다. 그럼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요 내용. 예, 이거 설명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또 세 마디로 보통 하는데 네. 이건 정의당이 대표 발의, 정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다 합쳐가지고서 된 건데 크게 쟁의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노조법 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조법에 의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협소하게 노조법에 의한 쟁의 행위만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가령 정리해고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쟁의 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민영화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민영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불법이 돼서 그럼 쟁의 행위 등을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히자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대우조선 해영 같은 경우가 맞아 이게 하청 관계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 영역 노동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은 사용자로 추가하자라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가 그렇게 해도 불법적인 파업으로 규정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기업들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네. 때리지 못하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최대 한도 등을 두자라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가지고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악질적이에요. 그 수백억 원을 노조에 건 게 아니고요. 노조 집행부 다섯 명한테 걸었어요. 그걸 다섯 명에서 나눠내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안하겠다. 개인한테 걸지 말아라. 까지 이렇게까지 세 가지가 큰 틀입니다. 지금.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의원 발의한 사람 강민정, 강병원, 노웅래, 양경숙, 이수진, 임종성,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었다. 나머지는 민주당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Q&A로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Q&A3. 쟁의 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이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네. 모여가지고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자 제발 좀 해서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만든 카드뉴스인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럼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의 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고의 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네. 노조 파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그중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합법인 파업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반대입니다. 파업 자체가 합법이고 그럼. 예외적으로 불법인 파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접근법이라서요. 이게 전자의 사고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노조가 파업하는 걸 보면 일단 혀부터 차세요.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뭐냐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하면 경제가 망하고 뭐 기업이 파산하고 뭐 국민 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인되게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용역 노동자들은
파업을 안 하면 200몇 시간 받는데 한 달에. 맞습니다. 뭐 다른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철장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에 대한 그래도 해방을 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나가면 똑같이 산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격리를 하면서 그럼 뭐 파업 굳이 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정당하게 상식적으로만 통용된다면 노사관계나 노동 현실이. 네. 이런 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을 통해갖고 노동자를 옥지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Q&A 4번 볼까요? Q&A 네. 4. 네. 노란봉투법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 네. 이것도 많은 법률 개정안과 조금 더 개혁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오는 어떤 세간의 비판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법률 내용만 놓고 보면은 사용자들보다 왜 노동자를 더 위해 주냐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예. 평등하지가 않다. 아. 근데요, 우리 시민분들 다 아시죠? 네, 강자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법률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네. 약자들을 위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시민들한테 편하게 다가오는 게 네.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 네, 상가라든지 주택의 세입자들은 건물주 임대인에 비해서 힘이 약자기 때문에 더 네. 위해 주잖아요. 그 안에서. 네네.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카드 뉴스입니다. 오늘 이제 그 노단봉투포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저 소장님께 했구나. 네.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다음은 Q.U. 예, 네. Q-U. 우리 작가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딱 돌아주셨어요. 노란봉투법 불법행위를 허용한다? 네. 잠깐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공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런 식의 질문이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모든 쟁의행위, 모든 파업에 대해서 다 면책되는 거냐? 상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가령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 것, 파업을 하면서 그렇지. 회사 내의 직비들을 때려부순다고 해볼게요. 그렇지. 그런 것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가짜 공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업 그러면 마치 말이죠. 무슨 파괴하고 네. 경제를 망치고 말이죠. 맞습니다. 자기 생존권에 관련된 파업 문제는 맞습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공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그건 이제 국민과의 합의 문제 이런 게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파업한다 그러면 그러나 개인 사기업이라는 데서 파업할 때는 그 왜 파업을 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Q9번째네요. 네.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것도 다른 법률에 또 이런 아주 공격을 하는구나. 네, 엄청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다른 나라에 없어도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아니죠. 워낙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악용하니까 법원에서도 인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노란봉투가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카드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된 법률을 채택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 노란봉투 말고 다른 법률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좀 잘 좀 보세요. 아유. 다 하셨네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영국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신 거. 아 영국 해외법 사례가. 네, 지금 설명드렸고요. 네. 자, 근데 왜 그 권선동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은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야, 한번 권 의원님 내가 진짜 그 대우조선 그 해양 노동자들 파업 노동자들처럼 아니면은 저 어딥니까 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저 화물연대 네. 진로 화이트 네. 한번 일 좀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한 달에 200몇십만 원 보고 한번 가정 책임지면서 한번 일 좀 한번 권성동 의원님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까? 네. 예. 이건 저는 그래서 정말로 국회에 네. 우리 편인 사람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누구 편에 서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기업인들 그리고 사용자들 편인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힘의 불균형이 이미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가정 노동자랑 사용자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 선택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짜 선택과 가짜 선택을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선택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선택이에요. 가령 지하철을 막 뛰어내려가는데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어요. 뛰어들어서 탄다? 타지 않는다. 이건 진짜 선택이에요. 그렇지.
근데 가짜 선택은요, 여기에 힘의 위계관계가 작동을 해서 표피적으로만 선택인 것처럼 보면 그건 가짜 선택이에요. 가령 제가 가장이고 한 집의 가장이고 혼자서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사용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회사 그만두던가 아니면은 매일 출근해서 내 속옷 빨래하던가 결정해. 이건 가짜 선택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이런 가짜 선택에 위치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힘이 커져가지고 기업들이랑 대등하게 만약에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하면은요. 가령 이런 노란봉투법들이 통과가 돼가지고서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복지는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오르게 됩니다. 가령 이상한 공격이 많은데요. 강성노조니 뭐니 해가면서 기업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인 게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노동자들 입장에서. 네. 근데 반면에 예. 힘이 동일하지 못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한 가짜 선택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네. 복지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법률은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랑 대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서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노란봉투법에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건 네. 4만 7천 원도 결국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층들도 여러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도 있고 공공기관의 노동자 있고 근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스 노동자라든가 이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반걸음이에요. 이것도 반걸음이고 맞아요. 특히 노란봉투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 중에 이거 있죠.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라. 이건 비트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법률, 너무 잔인한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파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욕치지 말고 그냥 돈 주는 대로 네. 그냥 최저임금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50대, 60대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개인한테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건다는 건요. 그 안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네. 이겁니다. 어디 한번 이거 맞고 죽어봐라. 이거거든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세계 최대 해양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대우조선 해양 파업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도 제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네. 모아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오늘 정리할까 합니다. 네. 아, 그래 가짜뉴스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오늘 가짜뉴스 선택법. 예. 네, 맞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사용자 측과 관계된 언론사들에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네. 지금 특히 가장 큰 가짜뉴스가 뭐냐면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거짓말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국회에 넘어오면은요. 이걸 제의를 해 가지고서요. 3분의 2. 맞습니다. 예.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 가짜 뉴스는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부담이 여론 형성되면 대통령 거부 못 해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요가 뉴스 코멘터리 9월 27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구몽기 소장님의 지금 가짜 뉴스 판별법 그 노란 봉투가 왜 필요한가? 노란 봉투에 가해진 억측과 왜곡 모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저희가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제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안보 문제 이거 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진짜 걱정됩니다. 다른 것도 걱정되지만 더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물러갈까 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내일 8시에는 여러분 그 장현주 노정열의 사건 본색, 노장 본색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은 이하 작가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용산 앞에 가서 그 그림, 그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풍자 그림 그리신 분 이하 작가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 제가 예고해드리면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아주 유익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안진걸 소장과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함께 출연해서 이 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목요일 날 준비했습니다. 갈수록 풍부해지는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